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콤이에요. 오늘 제가 어젯밤에 갑자기 머리를 혼자서 떼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가을에 중단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영상을 찍으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하필 또 메이크업 찍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조금 공사 소리가 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안 들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신이 없지만,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무용과 친구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무용 공연이 있어서 오늘 그 공연을 보러 갑니다. 원래 되게 그 친구랑 가까이 살거든요. 그래서 제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진짜 매일 만나다시피 만나는데, 요새 너무 바빠서 진짜 한 2, 3주를 못 봤어요, 아예. 그래서 오늘 되게 뭔가 오랜만에 보는 애인 보는 느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보러 갑니다. 제가 이번에 발리 갔다 왔거든요. 아, 발리 브이로그 빨리 편집해야 되는데, 편집이 참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정성을 들여서 제가 편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편집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아주 유용하고 재밌는 여행 브이로그를 얼른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녁 약속이니까 베이스에 그렇게 힘주지 않고 이렇게 컨실러 좀 바르고 쿠션으로 가볍게 한 번씩만. 아, 그래서 하려던 얘기가, 저 발리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살이 안 타지 않았나요? 신기하죠. 가서 선크림 막 그렇게 열심히 바르지는 않았는데 뭔가 잘안 탔어. 신기해. 엄청 탔을 줄 알았는데, 가서 제가 또 물개거든요. 맨날 수영하고 바닷가에 누워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앞머리를 내렸으니까 이마 부분에 파우더를 주고, 일단 앞머리 내려서 좋은 거는 눈썹 화장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서 좋아요. 이게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할 땐 진짜 15분 컷으로 이렇게 소소락 하거든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사실 저는 메이크업할 때 블러셔를 먼저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블러셔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치크 9호 아몬드 바닐라. 여기서 약간 오렌지빛, 코랄빛이 나는 이 컬러들을 사용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 할때 메이크업 같은 거 많이 올리려고 영상 찍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메이크업 순서를 막 그렇게 지켜서 하는 편이 아니라서, 처음 영상들 보면 막 쉐딩 먼저 하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힘드시지 않을까 해서, 진짜로 이제 뭔가 각 잡고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는 순서를 지키려고 하는데, 오늘은 실용 메이크업 이렇게 좀 떠들면서 해보겠습니다. 약간 핑크면서 조금 딸기우유가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좀 가로로. 요즘 핑크에 빠졌거든요. 원래도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핑크 바지도 막 유행하고 이랬으니까 저도 서스럼 없이 이제 핑크 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들께 이 새로운 걸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카메라를 떨어뜨렸거든요. 아무튼 요새 브랜드 측에서 선물을 많이 주셔가지고 다양한 화장품을 써보고 여러분들께 더 좋고 다양한 제품군들을 알려주면 좋잖아요. 이번에는 바비멜로에서 이렇게 예쁘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짜라란. 이런 거 너무 좋아. 쓸림 아이브로우. 한번 제가 골라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까지 해가 엄청 비쳤는데 갑자기 어두워져가지고 뭔가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전 제가 밝은 눈썹이 어울려서 저는 섀도우로 눈썹을 살짝 해주겠습니다. 아, 근데 영상에 저 공사 소리가 크게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제 눈썹 모양대로만 약간 채워졌어요. 그리고 쉐딩.
제가 원래 촬영 다닐 때 잘 보이세요? 근데 메이크업이? 가까이 볼까? 옛날에 해외 출장으로 발리를 한 세네 번 정도 갔었거든요, 코로나 전에. 근데 제 인생 여행지가 진짜 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코로나 때도 진짜 발리 너무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번에 진짜 어떻게 시간이 맞춰져가지고 발리에서도 리조트들이 모여있는 누사두아라는 지역에서 여행을 하고 왔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막 신혼여행지로 발리 많이 가시잖아요. 아, 근데 대신 이제 신혼여행 미리 하고 왔다라고 치고 간 건데도, 아, 물론 아직 결혼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아무튼 미리 한번 그런 신혼의 느낌을 느껴보자 하는 느낌으로 갔는데, 진짜 역시나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일단 발리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그리고 제가 외국 음식도 엄청 잘 먹거든요? 그리고 다른 아시아 요리보다 뭔가 발리의 요리가 이렇게 서양인들도 많아서 그런지 향신료가 많이 세지도 않고, 잠만. 앞머리가 너무 거슬려서 향신료가 그렇게 세지도 않고, 영진이도 되게 향신료 같은 거에 예민해하는데 아주 맛있게 하루에 세 끼씩 잘 먹고 왔습니다. 이걸로 손가락으로 펄을 발라줬어요. 갑자기 너무 어두워져서 곤란한데. 그리고 제가 요새는 아이라인을 잘안 그려요, 여러분. 뭔가 그 점막을 채우면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진한 섀도우로 라인처럼 그려주는 거를 선호합니다. 진짜 근데 20대 초반이랑 중반, 후반 될수록 메이크업이 진한 게안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자꾸 덜어내게 돼. 그리고 미트임을 좀 많이 하는데, 요 미트임은 이렇게 좀 길게. 렌즈도 무조건 막 13.5 이상만 꼈는데, 이제 한 13.1, 2, 3까지도 허용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방금 뜯어본 건데, 볼륨 메이커 1호입니다. 제가 애교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한쪽은 그림자 넣을 수 있고, 그림자가 좀 확실하게 그려지네요. 이게 음영 넣을 때 저는 그림자가 좀 진해야지 더 예쁜 것 같아서 메이크업 연해졌던 말좀 취소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은 어떻게 열지? 반대편도 이렇게 스틱으로 펄감이 거의 없는 약간 이런 샴페인 느낌? 이런 건 이렇게 눈 앞머리에다가 해주면 예쁘거든요. 그리고 눈 앞에 언더 부분에 핑크를 좀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기가 너무 애교살 넣어준다고 확 비춰버리면은 눈이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까지. 아무튼 여러분, 여행지 어디 갔냐 하고 고민하신다면은 저는 발리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좀 비싸긴 하지만 항공권이 지금 북항이 한 100만 원돈 하고 경유하면은 한 50만 원? 거의 반값이라서 경유도 괜찮으신 분들은 경유로 한번 가보세요. 오랜만에 속눈썹품도 했거든요. 확실히 편하긴 해요. 좀 풀어질 때쯤 너무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지금 한 군데 샵에서 한 2년째 받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에 좀 소홀한 게, 진짜 손톱도 이렇게 한 번도 없던 적이 없거든요. 네일 하러 가는 거조차도 귀찮아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손톱에 엄청 목숨 걸었던 사람인데, 손톱이 빨리 자라는 게 꼴보기 싫어서 그냥 안 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좀 연말이고 하니까 다시 연말 네일을 하고 싶기는 해요. 뮤드 피치어 피치 블러셔, 이거 오렌지스러운 거를 한 번만 더. 제가 요새 고민이 있는데, 제가 고민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서, 특히 요새 드는 고민은 외국에서 사는 게 원래 제 목표였고, 외국어를 할수 있는 영어나 일본어를 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해보는 게제 목표인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 하는 데에는 조금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워홀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많이 알아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하는 일이 있어서 함부로 두고 가지도 못하겠고 제가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디를 함부로 갈 수 없는 게 아무튼 30이 되기 전에 뭐든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패션이나 디자인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어서 그쪽으로 진학을 했었는데 모델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퇴했다고 했잖아요. 동시에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떠나서 좀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냥 무작정 돈을 벌고자 하는 사업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배움을 멈추면 진짜 성장을 멈추는 순간 살아있음을 못 느낀다고 하거든요. 좀 성장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어가지고 커리어를 떠나서 나 스스로 뭔가 공부하고 배우고 싶은 그런 학구열이 완전 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소를 시키고 싶어서 이것저것 저도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것도 한 1년 넘게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실 것 같은데 이제 저 항상 더 갈구하는 욕심이 큰 사람이라 아무튼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많고 고민 많으신 공주들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항상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립은 앤디얼 클리어 코랄 컬러. 제가 또 촉촉코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손등에 발랐을 때보다 이렇게 입술에 발랐을 때 훨씬 더 예쁘죠? 이거는 아마 제가 사계절 내내 애용할 것 같은 이것도 앤디얼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다음에 얘기하다 보니까 메이크업이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 대충 마무리를 하고 나가보도록 합시다. 아 크리스마스 때 뭐 할지 진짜 고민돼요. 코로나 때는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요리 만들어 먹고 그렇게 했는데 또 코로나 아닐 때는 괜히 막 사람 많은데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또 사람 많은 데는 너무 막 바글바글 거리는 거는 싫어. 뭔지 알아요? 진짜 어쩌라는 건지 참.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건가요? 크리스마스 때 머리 고데기는 따로 안 하고 드라이만 살짝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헤어 에센스를 좀 발라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헤어젤을 발라서 이거는 그냥 아빠가 쓰는 헤어젤을 가끔 제가 이렇게 씁니다. 원래 웻 헤어 전용 헤어 에센스가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가닥가닥 좀 잡아줍니다. 요새 옛날에는 진짜 막 웨이브 한올한올 엄청 디테일 신경 쓰고 외출했는데 요새는 그냥 맨날 모자 쓰고 그냥 안경 쓰고 나가다 보니까 이것도 엄청 꾸민 거거든요. 이렇게 살짝 눌러가면서 좀 커트는 지금 따로 안 하고 붙임머리 한 상태에서 그냥 뗀 거라서 완벽한 거지 존도 아니고 거지 커트. 커트가 아예 안 되어 있는 머리라서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자연광에서 찍으려고 했던 게 지금 바깥이 어두컴컴해졌거든. 보이시죠? 아무튼 이제 아까 말한 공연을 보러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최대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늦더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러고 뭐 하러 갔는지는 브이로그에서 만나실게요. 맞다네. 땡큐. 바이바이.